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판매하는 그런 이 메모리 반도체 가운데서 D램이라는 거 하고 낸드 플래시가 여러분들 비중이 아주 큰 걸 차지합니다. 예, 엊그제 방송을 보니까 낸드 플래시 이름 재고가 줄어들어가지고 올해 반도체의 업황이 상당히 괜찮겠다 그런 기대감을 많이 심어주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 290단이라는 게 난 상상이 안 되는데 한번 실물을 다음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290단은 게 290정을 쌓아 올린 거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까지 여러 번 다뤘던 것처럼 AI 반도체의 핵심적인 그런 고대역폭 메모리 HBM D램을 쌓아 올리는 거 D램을 쌓아 올리는 것은 현재 8층 12층 16층 여기까지는 이제 소개가 됐는데 이 낸드 플래시는 290층을 쌓아 올리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 실물 제가 안 봤기 때문에 낸드 플래시 기업은 저장 공간인 셀을 여러 층 쌓아 저장 용량을 키우는 적층 경쟁을 벌리고 있다. 아파트를 높게 쌓아 올려서 더 많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위치인데 이게 9세대 V9의 적층 단수는 업계 최고가 290단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게 4월 10일 날 기사인데 이제 오늘 신제품이 출시된 기사가 나왔네요. 보니까 이제 재미나이 함께 물어보니까 삼성전자가 290단 지금 현재 기술이 어느 수준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낸드 플래시 업계가 쌓아 올리기 경쟁을 어마어마하게 벌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삼성전자가 290단까지 올리고 SK하이닉스가 238단까지 올라와 있고 마이크론 230단이다. 이게 이제 낸드 플래시의 일종의 실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삼성전자는 2024년 4월 반도체 업계 최고 수준 290단 낸드 플래시 9세대 양산을 시작했고 2025년엔 430단 낸드 플래시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제 고용량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고용량을 하려면 결국 위로 올릴 수밖에 없는 거니까 적정 경쟁이 벌어진 거죠. 이제 오늘 이렇게 낸드 플래시의 230단 제품에 대한 소개를 제가 오늘 IT 관련된 기사를 보니까 삼성전자 낸드 플래시에서 또 초격차를 내다 290단 적정 9세대 낸드 양산 1테라비트 9세대 낸드 양산을 시작했다고 삼성전자가 밝혔다. 현재 삼성전자 주력 제품인 236단 8세대 낸드 D를 잇는 제품으로 290단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엄청나죠? 이렇게 기업들은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키를 쓰고 노력하는데 제품이 이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290단을 썼는지 삼성전자의 9세대 낸드는 더블 스택 구조로 구현할 수 있는 최고 단수 제품으로 한 번에 업계 최대 단수를 뚫는 공정 혁신을 이뤄서 생산성 또한 크게 향상됐다. 그래서 이제 뭐 그동안 이제 기존 제품에 비해서 전력 소모가 얼마만큼 줄고 또 입출력 속도가 기존 제품에 비해 33% 정도 향상됐고 소비 전력이 약 10% 정도 적게 들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제 놀랍다는 생각이 들 정도고 낸드 플래시와 D램은 전자기기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하는 제품들인데 D램은 전원이 꺼지면 데이터가 사라지고 낸드 플래시는 비휘발성 메모리로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를 유지하는데 D램은 읽기 쓰기 속도가 좀 빠르고 낸드는 읽기 쓰기 속도가 좀 느리다. 이런 제품 이렇게 막 쌓아 올리는 모양입니다. 24단 이게 여러분들 2015년 기사입니다. 한참 전인 거죠. 그러니까 한 2010년대 2010년 무렵부터 적층 경쟁이 과거에는 프레너 기술 시대에 가서 수평으로 아마 D램들 이렇게 여러분들 배치하는 식으로 나갔는데 이제 고용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하니까 좁은 공간에 더 많은 걸 쌓아 올려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처음에 여러분들이 20단 뭐 30단 이렇게 출발해가 지금 230단까지 오게 된 거죠. 이게 여러분들 2014년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대 초반부터
랜드 플래시 분야에서 또 적정 경쟁이 시작이 된 모양이야.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는데 돌아가신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께서 굉장히 크게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네. 그 당시 도시바는 밑으로 파고드는 거 그런 걸 방법을 선호했는데 아래로 파고드는 것보다 위로 쌓아 올리는 게 쉽지 않겠어요? 이게 이제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화두를 던진 모양입니다. 그게 큰 역할을 했다네. 삼성이 3메가 디램을 개발할 당시에 이건희 회장은 반도체 쉘을 위로 쌓아 집적들을 높이는 스택 방식이 반도체 소자를 아래로 파내려가 셀이 들어갈 공간을 확보하는 트렌치 방식보다 쉬울 것이라는 스택 방식을 택하도록 했다. 방향을 잡아준 거죠. 이제 그런 방향이 결정에 따라 도시바는 밑으로 파고드는 거, 삼성전자는 위로 쌓아 올리가는 방법이 회사 운명을 많이, 여기 당시 이야기입니다. 2015년. 메모리 업계 관계자는 지금 위로 쌓아 올리는 스택 방식을 택하냐, 밑으로 파고드는 트렌치 방식을 사냐에 따라서 앞으로 수년간 3D 낸드의 경쟁력이 판가름 날 수도 있고 시쳇말로 피를 말리는 선택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위로 쌓아 올린 방법이 압도적인 그런 우위를 차지했고 거기서 이제 기술을 앞서갈 수 있었던 거죠. 반면에 도시바, 마이크론, SK 하이닉스는 삼성과 다른 방식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기사입니다. 2015년 기사에 하지만 수년 뒤에 100층 이상의 3D 낸드가 나오면 미시한 소재나 공법 차이에 따라 생산 효율성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밝혔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 230층까지 간 겁니다. 290층이네. 290층. 기업들 참 대단하네요. 이 보니까 그랬는데 나온 김에 SK 하이닉스는 2023년까지 238단까지 쌓아 올렸네요. 그리고 2025년에 321단까지 도전하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290단, 2025년도에 여러분들 뭐죠? 2025년도에 321단. 그리고 낸드 플래시에서 압도적이네요. 삼성의 시장 점유율이 한 35% 내외를 차지하고 있네요. 2025년도에 300단 낸드를 세계 첫 양산하겠다. 2023년에 236단을 2022년 11월부터 했네요. 300단, 290단을 이제 이번에 내놓고 2023년도에 290단이 나왔으니까 300단도 돌파하겠네요. 여기서는 앞서가네요. 삼성이. 이게 24단부터 출발하네.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 7세대, 8세대, 이제 9세대를 여러분들 삼성이 치고 나간 거네. 290단. 여러분들 인공지능과 고성능 컴퓨터 등 기술의 발전이 고용량 메모리 반도체 수요 확대로 이어지면서 D램은 물론이고 낸드 플래시 업계에서도 적정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AI 반도체가 이렇게 메모리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적정 경쟁이 아주 사활을 건 그런 경쟁이겠네요. 기업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